접어나에서 접선에 가려진 세손자의 정체를 알게 된 덕임. 그런 덕임은 물가에 비친 산이를 보고 분노하게 된다. 반면 산이는 정체가 발각된 후 서고를 다시 찾아가게 되는데 그곳에서는 서고 은퇴를 준비하고 있는 덕임과 마주치게 된다. 덕임아, 무슨 일 있어? 그러게, 다들 기뻐하는데 표정이 왜 그래? 나인 되기 싫다. 나비야, 그동안 고마웠어. 덕분에 외롭지 않았어. 여기서 재수없는 놈도 만나긴 했지만 그래도 좋은 일도 많았지 뭐. 상사 뒷담화에 딱 걸린 덕임. 큰일 났다. 재수없는 놈이. 설마 나는 아니겠지. 그럴 리가 있겠사옵니까, 세손저하. 괜히 신경 쓰일 일은 남겨두고 싶지 않다. 소인에게 하명하실 일이라도 있으시온지요? 이쯤은 무엇이냐? 앞으로는 이곳에서 일을 하지 않사옵니다. 그럼 어디서 일을 하느냐? 네가 동궁 가서 일해봐. 널 대하는 사람들 태도가 싹 변할걸? 그 동궁이 가기 싫어. 왜? 소인은 동궁의 궁녀이니 동궁에서 일을 하옵니다. 내가 동궁의 주인이니 앞으로도 계속 너를 보겠구나. 예, 저하. 본의 아니게 내가 널 속이게 되었다만 그 일로 공연히 원망하는 마음을 품거나 성가시게 해서는 안 된다. 알겠느냐? 예. 그동안 정체를 숨긴 산이 때문에 덕임은 화가 치밀어 오른다. 씨, 거짓말쟁이. 왜 사람을 속여? 재수 없어. 난 계속 생각 씌인 채 서고에 있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엄지투성 서고 뭐가 좋아? 백날 첫날 이래봤자 누구 하나 알아주지도 않네. 너 목숨이 열 개쯤 되느냐? 하문하질 않느냐? 저하, 죽여주시옵소서. 하야 같은 은혜를 베풀어 제발 용서해 주시옵소서. 왜 말은 바꾸느냐? 진짜 죽으라고 할까봐? 저하. 목숨이 열 개쯤 되는 소금을 뿌린 덕임은 반성문 쓰지 않은 것이 그나마 다행이다. 그래봤자 어차피 종인데. 어? 앉아라. 반시진 밖에 시간이 없으니 그 안에 네 속마음을 털어놔라. 예쁜 옷 입고 계례식 치르고 좋은 국품 품계를 받고 그래봤자 결국 높으신 웃전을 모시는 종일 뿐이잖아. 괜히 뒤에서 욕이나 해대지 말고 저 그림자가 신씨가 되기 전까진 예전처럼 날 겸사서라 생각해도 좋다. 약조하마. 신씨가 되기 전까진 화내지 않겠다. 속마음을 얘기해봐라. 장난으로 조롱하는 건 옳지 않으십니다. 내가 널 조롱했다? 미복 차림새로 스스로 서영관이다. 무엇보다 내가 어떤 옷차림으로 다니든 내 얼굴도 알아보지 못하는 멍청한 궁인이 있을 줄은 생각도 못했다. 네가 멋대로 오해한 것이지. 오해를 풀어주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내가 왜 하찮은 궁인의 오해를 일일이 풀어줘야 하느냐? 그저 진심으로 미안하다 한마디면 끝날 일인데 저하께서는 사과라는 걸 하실 줄 모르십니다. 지금 나더러 아랫사람에게 사과하는 법을 배우란 말이냐? 예, 배우십시오. 진정한 군주는 늘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며 백성에게 머리를 숙인다 하였습니다. 그리하실 줄 모르는 저하의 모습에 소인은 지금 크게 실망하였나이다. 지금까지의 일은 잊어주마. 나와 너 사이에선 그 어떤 일도 없었던 것이다. 옥전한테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항의 한마디 할 수 없고 잘못이라도 저지르면 하루아침에 골밖으로 내쳐지겠지. 늘 전전긍긍하며 살아야 하는 종. 앞으로는 절대 내 눈앞에 띄지 마라.
종이면 종답게 생각을 하면 안 될 텐데 왜 난 자꾸 이런저런 생각이 드는 걸까. 그런 산이는 유시쯤 서고를 나가게 되는데 후궁이 되고 싶지 않은 이유는? 제 것이 전부 사라지옵니다. 무슨 소린지 모르겠다. 좀 알아듣게 말해. 전하의 후궁이 된다면 제 전부를 전하께 내어드려야 하고 제 것이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전부를 내어준다면 그 사람의 전부를 받고 싶을 것이옵니다. 하지만 전하께서는 그리하실 수 없는 분이시지요. 전하께는 전하의 일상 속에 하찮은 여인 하나를 덧붙이는 것에 불과하겠지만 저는 제 보잘것없는 일생 전부가 흔들리고 두 번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잃을까 봐 두렵습니다. 내 마음을 잃을까 봐 두렵다는 뜻이냐? 아니옵니다. 저 스스로를 잃을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꽃이 폈다 지는 자연의 순리처럼 산이의 마음에도 꽃바람이 불어왔다 가버렸다. 수십 년이 걸릴지 모르는 잊지 못할 필연 속에서 그때 그 시절 산이에게 남은 가족의 향기는 아마도 덕임이라는 붉은 꽃바람이 아니었을까.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은 꼭 잊지 말아주세요. 저는 그럼 다음 화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